겨울을 대표하는 과일 감귤로 특별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그런데 감귤은 어디 가고 고구마라도 구워 드실게요? 꽃이 보이? 어허! 그런데 어머! 자세히 보니 고구마는 아니고 뭐예요? 노란 빛깔의 오늘의 주인공! 여기 숨어 있었네요. 굴을 구워 먹어요? 굴 많이 구워 먹어요, 겨울에는. 이게 제주 소식이에요! 이게 제주 소식이에요? 네! 감귤 수확이 끝난 뒤 먹었다는 제주의 색다른 별미! 바로 숯불에 구운 감귤인데요. 맛이 달라질까요? 아 뜨거! 따끈한 감귤은 단맛이 배가 돼서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인기 진짜요? 만점입니다. 맛이 뜨거, 딸기. 이게 그냥 귤보다 뜨겁게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법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감기를 달고 살아가지고 뭘 먹일까 하다가 약만 먹이기에는 너무 저기 하고 그래서 겨울에는 귤이 비타민도 많고 면역력에도 좋다고 그래서 귤을 자주 먹이는 편이에요. 특히 제철인 겨울에 먹어야 맛은 물론 영양까지 풍부하다는데요. 감귤에는 면역력과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P, E가 들어있어서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동맥경화나 중풍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귤의 비타민 함량은 파인애플의 4배, 사과의 8배 이를 정도. 구운 감귤은 각 성분들을 효율적으로 흡수해 피로회복, 불면증에 특효라고 하고요. 하얀 속껍질에는 노폐물 배출에 좋은 팩틴이 풍부해 건강에 마를 것도 없다고요. 또한 감귤을 갈아서 피부에 양보하면 콜라겐을 생성해 피부까지 탱탱! 야, 팩으로도! 그렇다면 캠핑장에서 할 수 있는 감귤 요리법 알아볼까요? LA 갈비인데요. LA 갈비를 굽고 나서 요 위에 야채하고 귤하고 해서 플레이팅을 해볼까 해요. 감귤은 얇게 썰어서 함께 구워주는데요. 고기와 찰떡 궁합인 감귤은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상큼하게. 네. 상큼한 향이 더해진 감귤 LA 갈비 완성! 추가로 만든 감귤 샌드위치와 감귤 연어 샐러드까지. 야, 소스로 먹음직스럽죠? 이거 귤즙으로 만든 호떡이에요. 갈아 놓은 감귤즙을 이용해 만들어 놓은 빛깔도 고운 호떡까지. 아, 활용도가 높죠. 이렇게 특별한 감귤 요리들이 완성되었습니다. 말모라 맛있네. 쫄깃쫄깃한 식감에 달콤한 맛까지 더해져 아이들 입맛은 물론 영양까지 전부 잡았네요. 귤 향도 맛있어요. 최고! 아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여기 와서 이제 해봤더니 집에 가서도 충분히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